자, 모의고사 2회 보겠습니다. 역시나 운전일은 1단계 나왔군요. 1단계, 2단계 이런 얘기를 하는군요. 1단계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제동, 견인, 저항 말이 어떻게 했든 간에 그 얘기만 들어가면 1단계입니다. 그 1단계 3개, 나머지는 다 2단계다. 2단계 중에서는 운전법과 운전계획과 운전법 두 가지가 있더라. 그것만 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운전이론에서 1단계, 2단계가 나오지 않으면 스칼라 벡타가 나온다 그랬죠. 스칼라, 또 벡타, 벡타량 중에서 뭐 거의 첫 번째 문제는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한40% 된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스칼라 벡타 또는 1단계, 2단계 그런 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속도는 좀 어렵습니다. 평균 속도는 순수 운전 시분으로 나눈 게 속도 V는 하죠. V는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게 이거죠. V는 T분 S죠. 우리 제일 먼저 했을 때.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되더라. 표정 속도는 V는 T1 플러스 T2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차 시분이 T2다. 정차 시분이라는 거는 정거장에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게 정차 시분이죠. 그러니까 볼 T2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T1, T2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도시 철도에서는 표정 속도를 보통 한31 내지 한 35km 시속 요 정도로 다닙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데서는 한 75km 이렇게도 가고 평균적으로 봐서는 한그 정도 된다. 근데 평균 속도는 아니다. 평균 속도는 이거보다 더그 높겠죠. 순수 운전 시분을 하니까 한 평균 속도는 한 40, 그 정도 나옵니다. 40 전후. 균형 속도는 빨리 갈 수도 없고 천천히 가지는 않고 빨리 갈수 없는 속도. 그게 균형 속도인데 잘 봅니다. 견인력과 열차 저항이 일치하는 속도. 이거 되려면은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아야 되겠죠. 열차에서는 엑셀레이터가 없으니까 전기를 계속 줘야 되겠죠. 균형 속도입니다. 제한 속도는 운전 설비, 또 구배 그런 데 했는데 상 구배는 아닙니다. 고르막에서는 제한 속도가 없습니다. 좋은 차만 있으면 뭐 얼마든지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구배에서는 제한 속도가 있죠. 하구배에서는 잘못하다가는 브레이크가 작동 안 하면은 차 갖다 그 부딪히니까. 그래서 운전 설비나 신호 조건 거기에 따라서 제한 속도를 둔다.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곡선, 하구배 이런 데서 제한속도를 둔다는 거죠. 우리 철도차량 운전 규칙에서는 제한속도, 또 서행속도, 지정속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여기서는 다행히 그런 얘기가 없군요. 최고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최고속도는 우리 그 교재 제일 위에 나오는데, 변위가 가장, 단위 시간 동안 변위가 가장 큰, 그게 우리 최고 속도다 그랬습니다. V는 T분 S인데, 요 S, 요게 변위죠, 속도에서는. 속력에서는 그냥 거리고, 속도에서는 요게 변위다 그랬는데, 요게 제일 큰그 속도가 최고 속도다. 최고 속도.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균형 속도, 최고 속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행진 열차가 10초 운행을 보니까 10초에 200m 갔다. 평균 속도가 얼마냐? 꼭이 평균 속도는 아니고 등속도 뭐 이것도 되겠는데. 우리 V는 첩에, 거리는 S는 VT. 거리를 나타내면 6을 써야 되고, 그러면, 우리 이거 할때 6은 2 곱하기 3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물어보기를 속도는 얼마냐 그래. V는 T분의 S. 묻기를 속도가 얼마냐 물어보는데, S는 VT고, A는 T분의 델타 V. 엉뚱한 얘기 하면 안 되죠.
이름이 뭐냐 그러면 이름을 얘기해야지 내 나이는 어디고 출신지는 어디고 속도가 뭐냐 그러면 V는 T분의 S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V는 T분의 S 또 다른 V는 뭐 있을까? V2는 AT 이런 거 있었죠. 다른 거 뭐 그거 쓰면 되겠죠. 근데 다른 거는 별로 없어요. 요 두 개뿐이 없습니다. 그럼 속도가 뭐냐 그러는데 이름을 얘기하고 시간을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봅시다. 부인은 T분의 S 요걸 적용을 하려고 그랬더니 10초는 나왔는데 위에는 200이다. 단위는 T분의 200이니까 아니 잘못했습니다. T분의 S를 그대로 한번 적용했는데 그대로 돼버렸는데 20이군요. 단위는 세칸, 위에는 메타. 아 근데 여기서는 이걸 얘기했습니다. 킬로미터 퍼 아워가 얼마냐? 요는 초속이죠. 우리 역학적인 얘기할 때는 다 초속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초속을 시속을 할 때는 곱하기 3.6, 단위가 커지면 3.6, 단위가 작아지면 3.6을 나누고 한다 그랬죠. 3.6을 해. 세상에 이거 뭐 초등학교 3학년 수준 맞죠? 맞습니다. 3.6을 20을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나이를 얘기하면 나이를 얘기하고 V를 얘기하면 V를 얘기하고 시간을 얘기하면 시간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게 맞는 답을 해줘야 되겠다. 3.6만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36, 72, 108 요거는 우리 외운다 그랬죠. 또 144? 144 맞습니까? 10, 20, 30, 40 요 숫자가 나오면 아, 이건 뭐 20으로 환산하라는구나. 30으로 환산하라는구나. 그 뜻이겠죠. 별 말이 없어도 암산으로, 느낌으로 벌써 36, 72, 108, 144 이거 나오면 메타퍼 세칸으로 환산해가지고 계산하라. 그 얘기입니다. 메타퍼 세칸으로 계산하는 게 2분의 1 AT제곱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거 할 때 그걸 가지고 계산하라는 겁니다. 메타퍼세칸. 메타퍼세칸 제곱. 메타퍼세칸. 이런 거를 전부 다 쉽게 계산하는 거죠. 원래는 이걸로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철도에서는 시속 60km, 시속 70km. 또 가속도 할 때도 킬로미터 퍼아워 퍼세칸. 이런 단위를 쓰니까 우리가 3.6을 곱하고 나누고 하는 거죠. 곱하고 나누고 모르면 그냥 느낌으로 숫자 적으면 곱하고 숫자 많으면 나눠주고 3.6을 그렇게 해버리면 되겠습니다.